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오는 3월 부부가 된다. 두 사람은 세 차례 열애설을 부인했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했다. 공개 열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한다. 지난 10일 현빈과 손예진은 직접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팬들에게 먼저 알려지고 싶어 SNS를 통해 알렸다. SNS 활동을 하지 않는 현빈은 소속사 공식 SNS에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인생의 이막에 조심스레 발을 디뎌보려 합니다.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품 속에서 함께했던 정혁이와 세리가 함께 그 한 발짝을 내디뎌보려 합니다고 적었다. 현빈과 손예진이 커플로 커플에서 부부가 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다. 두 사람은 2018년 개봉한 영화 협상에서 호흡을 맞췄다. 협상 개봉 후 현빈과 손예진은 열애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것, 하지만 오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이어 2019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마트에서 현빈과 손예진이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서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연락을 취해 지인 여럿과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두 차례 열애설을 부인한 현빈과 손예진이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재회했다. 제작 발표회 당시 현빈은 저희는 웃어 넘겼다. 손예진은 인연인 것 같다. 우리의 호흡은 점점 더 잘 맞아간다며 열애설에 대한 질문에 웃었다. 사랑의 불시착은 당시 채널 최고 시청률인 21.6%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이 리얼로 느껴졌던 것일까? 사랑의 불시착 방영 후 두 사람은 다시 열애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답은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였다. 현빈과 손예진은 세 차례 열애설 끝에 지난해 1월 1일 열애를 인정했다. 손예진은 SNS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며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래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예쁘게 잘 갖고 가보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적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리정혁과 윤세리처럼 현빈과 손예진도 해피엔딩을 맞는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에 많은 사랑을 보냈던 일본 팬들도 두 사람의 결혼에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